안녕하세요. 오늘은 훈제 옥수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훈제 옥수수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훈제 옥수수에 무칠 시럽, 예, 제가 만든 겁니다. 그 다음에 소금, 칠리 파우더, 바베큐 맛 치즈 파우더요. 이렇게 준비하시고, 요 시럽은 제가 버터하고 마요네즈하고 그 다음에 허니 시럽하고 그렇게 섞어서 만든 거고요. 일단 먼저 이 그 시럽을 갖다가 여기 옥수수에다가 발라주시고, 그래야지 이 파우더들이 잘 묻으니까요. 일단 먼저 바르겠습니다. 발라주시고, 이제 맛소금을 조금 발라주시고, 그 위에 이제 칠리 파우더.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, 살짝 예 요렇게 하시고, 요 바베큐 맛 치즈 파우더는 지금 뿌려서 훈제실에 넣으면은 얘들이 탑니다. 그래서 별로 맛이 없으니까 일단 훈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이걸 뿌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생 옥수수가 아니고 이게 한번 가공된 옥수수라서 요렇게 뿌려 가지고 오븐에 한 3분 정도, 저거 180도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셔도 맛있습니다. 예, 저희는 훈제실로 가겠습니다. 들어가는 김에 훈제 옥수수까지 같이 들어갑니다. 스타일로 구운 훈제 옥수수가 나왔습니다. 훈제 시간은 2시간 정도 구웠고요. 자, 요 구운 데다가 요 바베큐 치즈 파우더 뿌리고요. 그 위에다가 이제 칠리 파우더. 그리고요,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드시기 전에 데코레이션으로, 예, 파슬리가루 조금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훈제 옥수수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